안녕하세요. 솔림농가입니다. 아, 어저께는 별 떠서 또 별 뜬 자리에 그대로 해가 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일단 이제 어제 이어서 만드는데요. 이 도끼날을 날로 세워야 됩니다. 자, 이 두께가 거의 한 1.5T 이상 되는 것 같고요. 이 그라인더 날로 그라인더로 갈아서 이렇게 날을 세우면은요, 한 반나절은 갈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산소로 또 도끼날을 한번, 아, 요건 연습 삼아 한 거고요. 자, 산소로 한번 또 도끼날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아, 해가 있네. 이쪽에서 찍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와. 야, 이거를 왜 날카로워야 되는 건 아니지? 좀 어? 날카로워야 되는 건 아니지? 투박한가 싶어서. 야, 자기야, 이 정도면 잘 갈았네. 응. 자, 이걸 또 날을 한번 세워줘야죠. 아우, 야, 기가 막히다, 야. 오, 자기야, 나 진짜 잘 갈지 않았어? 너무 잘난 체 좀 하지 마. 자기야, 나 산소로 자르지 알잖아 이제. 아, 산소 줘봐. 아, 참 뜨거. 야, 뜨겁게 내가 왜 그라인더를 왜 하는 거요? 아, 산소 조금 했다고 이제. 아이고, 산소로 안 된다. 아이지, 산소로. 아유, 씨, 이렇게 편한 걸, 그지? 그러게. 에이. 자, 지금은 이제 도끼 날까지 갈아 놓았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도끼 날을 잡아주는 밑에 판때기 부분이 턱이 높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게 걸리지 않느냐. 이걸 또 똑같이 해줘도, 응? 나무가 포개지면서 여기에서 끼기지 않느냐. 그런 말을 많이 하실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도 다 생각이 있어요. 일단 뭐 있는 건지 모르죠, 뭐? 어? 그걸 말이라고. 어, 자, 일단 요거를 용접을 하나 할게요. 그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절판을 대주는 이유는, 이게, 보면, 여기 한번 봐봐, 자기. 보면, 여기가, 철판 두께만큼, 여기가 튀어 올라왔어요. 이게, 이 밑에 도끼날 있는 부분하고 높이가 똑같으면 나무가 낑겨요. 근데, 여기서 이제 높이,
올라가서 여기 턱 있잖아요, 턱. 턱 있으면은 나무가 이제 낑기는 게 아니라 아래로 살짝 넘어지면서 끼임 현상을 막을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해? 모르겠네. 뭐? 아니, 나무가 일로 이게 없고 이거랑 이거랑 높이가 똑같으면은 여기서 나무가 뽀개지면서 여기 아래 위로다가 낑길 거 아니야. 그치? 낑기잖아, 아래 위로. 끼지. 끼지. 응. 근데 여기가 높아. 높고 여기가 밑에가 낮어. 응. 그러면은, 어때? 딱 잘리면은 나무가 10cm가 들어가. 근데 나무가 뽀개지면서 그 뒤쪽에서는 10cm가 넘어. 그러면 벌어질 공간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끼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보다는 여기로 약간 높게. 그치? 이해는 못 하겠는데. 어. 저기 옆에는 안 끼나? 여기? 응. 아, 여기는 안 껴. 이렇게 화면상으로 보면은 되게 좁아 보이는데 내가 한번 갖고 와볼게. 크기가 되게 큰 것 같지? 어? 뭐 우리나라에 통나무가 커봤자 이거보다 조금 더 크거나 뭐 거의 다 이거보다 작다고. 근데 내가 얘를 크게 만들었어. 여유 있게. 몰라, 자기야? 이게 중간으로 이렇게 딱 가. 어? 중간으로 가도 안 뽀개지네. 양쪽으로 여유가 많아. 여유가 많아. 그지? 많기 때문에 한 요 정도 뽀개 반 정도 이상 더 간다 이거요. 그럼 여기까지 가는 나무는 우리나라에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 여기까지 지름이 되는 거는. 그럼 여기서 뽀개지면서 틈이 많기 때문에 옆으로 자동으로 벌어져. 걱정하지 마. 나 생각 많이 했어요, 뭐. 자. 해봐야 아는 거요. 해봐야. 자, 요거를. 쟤보다 높아야 되는 이유가 뭐야? 어디가? 쟤 저기 톱날. 아, 톱날이란다. 아니야, 도끼날. 도끼날하고 이거 센터랑 거의 맞춘 거야. 뭘? 그죠? 뭘 그래? 아유. 거의 되긴 했는데 조금 높은가? 아, 이것도 얘를 해보면 돼. 자, 지금 여기 유압 실린더를 움직여 보기 위해서 이제 굴삭기하고 유압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굴삭기는 저기 도전날하고 여기로 합니다. 도전날. 도전날하고 됐어. 한번 놔봐 이제. 자, 일단 이제 유압 실린더에 밀대 있잖아. 밀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불삭기랑 유압 실린더 유압을 연결했습니다. 자, 제대로 일단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잘 돼. 자, 일단 제대로 움직이고 있고요. 아, 얘를 고정해야지 이제. 요거를 밀대를 고정하기 고정도 한번 해볼 거고 일단 성질이 급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뭔 테스트? 자, 꺼봐. 자, 오늘은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 일단 임시 고정만 해놓고요 내일 밀대도 달고 여기 이제 나무 빠져나가지 말라고 가드도 달고 자동으로 복귀되는 그것도 다 만들어야 돼요. 자, 이제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일단 임시로 고정만 해놨고 나무를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자기 올라가. 땡겨. 땡겨. 쏙. 아이고. 왜? 아니 다 아이고.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걸 뭘 잘라봐. 아. 잘라봐야지. 뭘 잘라봐. 이게 뚝 떨어지게 생겼구먼. 일단 밀어볼게. 어디? 저기가 어디요? 안 보여? 어우. 뭐 새는 소리나? 요 호스에서 바람 소리나? 원래 그런겨? 이거 시방구란 건 아니지? 어, 야, 안 밀려. 안 밀려. 뭐야? 야, 이거 도끼가 왜 이래? 너무 뭉툭한가 봐. 유압이 약한 거요? 뭐요? 꿈쩍도 안 해. 야, 바람이 새는데? 여기서! 밀어! 더! 스톱! 에이, 부러졌네. 아, 이게 뭐야. 아. 오늘도 별이 떠가지고요. 일을 또 해다가 말았어요. 자, 여기. 이제 다시 고정을 할 거고요. 이제 보완을 해야 되고, 또 여기도 다 보완을 해야 되고. 아, 이제 한번 잘라지는 거 벌렸더니 자기가 여기 들어가다가 이게 부러지냐. 암튼요, 오늘은 별이 떠가지고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고요. 저 내일. 세 칸은 왜 만들었어, 저 세 칸은? 내가 또 저 세 칸까지는 필요 없어. 줄 옮겨? 자. 두 칸. 두 칸?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내일 또 시간 되면은요, 또 완벽하게 보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아,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아. 내일까지 가야 되겠네. 자, 뭐? 자기야, 뭐 이게 폭이 좁다고? 너무 넓어. 제가 쪽 때문에 이거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아, 오늘 하루도 이렇게 또 갔네요 시간이. 자,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추워. 그냥 추워 소리는.